오늘은 두 가지 매직기 제품을 비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아직 국내 출시 예정인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 매직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했다고? 네,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영국에서 이것은 영국에서 정말 힘겹게 어찌저찌 해서 왔어요. 대박. 네. 다이슨과 그레이트 티타늄 고데기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선생님한테 빌려온 제품이거든요. 인기 있는 고데기 제품이고 저희 선생님들도 가장 애용하는, 지금 이거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탁부탁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 다이슨을 포장을 뜯어봤을 때 근데 괜찮아, 멋있어. 구성품은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었고요. 싱싱이 아니야? 이 본품 360도 회전이 되는 충전 마그네틱. 근데 선이 충전선. 네, 지금 이거 무선이에요. 고급스러운 파우치까지 해서 이제 구성품이 조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역시 저는 빌려온 거라서 본품 3. 네. 끝.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본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품만 있으면 되니까. 크기도 크고 무게감도 굉장히 좀 나가는 편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네네. 아이고 어머. 어머.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써? 무선이다 보니까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요. 배터리가 내장된 만큼 좀 크기가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무게 같은 경우는 558g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매직기 치고는 무거운 편인 거죠. 얘는 한 대충 한 100g? 네.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흔들리는 것부터 땅. 오. 약간 트랜스포머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거대하네요 좀. 근데 옆면 두께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 그립감. 근데 손 작은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초반 그립감은 아직 익숙치가 않다. 이게 힘들면은 그냥 거치대에 이렇게 탁.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충전도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오. 이게 무선으로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은 30분, 최대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네. 네. 나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것도 유선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만 30분. 옆에 거치대가 있으면 30분 이상은 쓰겠네. 저 하나 알았어요. 얘는 왜 거치대가 있냐면 보통 샵에서 고데기를 쓸 때 걸쳐놓거든요. 깊이가 있어서 걸쳐놓기 되게 딱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선이 걸리적거리고 매번 사실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말진 않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참 깔끔한, 그쵸?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많이 걸리적거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사용했을 때는 그러겠네요. 근데 저는 무선을 더 선하는 편이에요. 막 머리카락 걸리적거리고 느낌 알죠? 맨날 코도 뺐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코다 놓고 가면 엄마들 또 혼나고. 에어랩이랑 무게가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슨 약간 무게감 있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메리트를 찾아보죠. 치아처럼 생긴 플레이트 보이세요? 치아요? 어디가 네. 치아요? 어디가 치아? 아 시끄러워. 양치를 잘 안 하시나? 누리끼리 하네요. 구리색인데요, 구리색? 어떻게 하세요? 이게 망간 구리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플레이트거든요? 대박. 와. 근데 이 플레이트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사람의 모발 너비를 생각을 해서 정밀하게 가공을 했다고 해요, 플레이트가. 이게 조금 더 넓어요. 근데 고데기마다 이 너비가 차이가 좀 있어요.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넓은 걸 사시면 되고 좁은 걸 선호하시면 좁은 걸 사면 되는데 맞죠, 얘는 맞죠. 사이즈가 저는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하거든요. 모발 형태에 맞게 휘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저렇게 모발을 감싸고 모아주는 역할을 이 플레이트가 해준다고 하네요. 힘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적은 열과 힘으로 모발이 받는 손상도도 적고.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게 쿠션감이 있어요, 이 발판에. 발판? 발열판에 쿠션감이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씹었을 때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지고 균일하게 열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고데기 하면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닿는 곳이다 보니까 티타늄이라는 이 소재가 모발의 수분을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 성분을 띄워가지고 모발의 정전기가 생기는 부분을 좀 줄여주고 수분을 똑같이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요. 이게 가격이 16만원 정도예요. 이게 얼마죠? 국내 출시된 가격은 없지만 499달러로 대략 이제 60만원. 16만원도 저가는 아닌데 엄청 고가네요. 그 컬러도 금색이라 금색이에요. 있어 보이죠? 응. 요거는 약간 양치 안 한 색깔이라고 할 거. 아니 맞죠? 구리색이에요. 망간 구리 합금. 자 이거는 꽂지 않아도 지금 켜지는 다이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켜보면 안 돼요? 켜볼게요. 오! 뭐 애정이었네? 우와. 어로? 오 자석이네요. 다이슨 자석을 참 좋아해. 얘를 이렇게 충전을. 오! 오! 지금 이 충전 되는 거? 와 되게 핸드폰 같지. 고속 충전이라 가지고 40분 만에 충전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165도, 185도, 210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쓰는 온도인가 봐요. 지능형 열대어 시스템이 1초에 100회 온도를 측정을 하고 안정되고 정밀하게 열을 통제하는 다이슨 매직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안전 과민증인 나 같은 사람은 안전하죠.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호감이 가죠.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LED나 이런 버튼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80도부터 200도까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다죠. 네. 끝. 따로. 오, 뭐야? 어머, 손가락 움직여. 어머. 185도까지 몇 초면 갈려나? 안 돼! 아, 지금 열을 느껴보네. 오! 진짜 벌써 뜨거. 컬러감이 딱 봐도 다이슨.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뒤에 비행기 이게 있어요. 뭐야? 비행기 모드야? 비행기 모드예요. 기내에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탈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달랑달랑 탈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영국에서 들여온 거라서 처음에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끼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몰랐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네, 한번 사용을 좀 해보세요. 겉이 안 뜨겁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 끝에 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잘 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사용하는 거는 전문 디자인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이 금액대가 좀 많이 나가요. 그죠? 기술력도 있을 거고 나름 그 다이슨에서 새롭게 시도를 해본 것 같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16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쵸. 저가는 아닌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16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괜찮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티타늄 그레이트 고데기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금액대 대비해서 뭐 기능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다이슨 같은 경우는 무선 사용이 가능하다. 약간 희소성? 다이슨만의 컬러감, 모발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이 플레이트. 아마 이 그레이트는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이슨 같은 경우는 약간 희소성도 있고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약간 무겁고 막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갖고 싶기도 하고. 오늘 두 가지 매직기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 매직기와 그레이트 티타늄 고데기 두 가지 매직기 비교해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